막 내가 세게 때리다가 차 타도 다른데 두 개? 괜찮아. 다시. 아, 그렇지. 그리고 받아. 받아. 또 준비. 하나. 다 해. 다 해봐. 다 해봐. 자, 하나. 다시 또 와서 올리고. 자, 둘. 받아. 그 다음에 틀어. 그 다음에 잘하면 틀어. 그렇지.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와. 그 다음에 라켓 들고 들어오는 거. 근데 순서가 하나 주고 라켓 들고 빼는 게 아니라 하나 주고 하나 더 받고 그 다음에 라켓 든다 생각해.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나. 자, 하나, 우와, 둘, 그치. 그때 라, 지금 라켓 들어야 얘가 땅으로 떨어졌을 때. 둘, 다시, 준비. 둘, 다시. 둘. 그치. 그렇게 그냥 받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든 받아, 그냥 일단. 때려서 받아. 받다가 보면 보여요, 공이. 내가 어떤 공을 빼야 되는지. 둘. 둘. 우와! 못 벗어나게, 손에도 못 벗어나게 해줘, 그냥. 못 때리겠는데? 못 빠져나가게? 어? 죄송합니다. 못 벗어나게 강하게 좀 해줘야겠다. 와, 잘 들어와, 생각보다. 잘하는데? 아까 말했잖아. 스매시 아니면 드롭이라고. 두 개만 생각해, 두 개만. 근데 잘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거에다가 요런 걸 섞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그냥 보내는 스매싱 같은 거를 섞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걸 잘 벗어나야 돼. 이용원 저는 못 찾겠어요. 어? 밀고 들어오는 거를 못 받아내겠다고. 쫙쫙 빼야 돼. 쫙쫙. 아니 처음에 맞췄으면 그 다음에 내가 때려서 공을 못 때려낼 것 같다 그럼 바로 도망가야 돼. 어떻게든 잡아갖고 빨리 끊어갖고. 네. 근데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나한테 그냥 그대로 다시 이렇게 자꾸 주잖아. 짧게 주잖아. 그러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야 돼 이렇게. 못 들고 들어오게 때리던가 아니면 들어오면 바로 도망가던가 아니면 더 잘 붙이던가. 우와. 네가 잡아야지. 이건 성현 실수. 성현 실수. 다리를 못 움직였어. 우와 잘 들어온다. 우와. 보이죠 방금? 봤네. 잘 들어오니까 내가 잡아도 그 다음에 공 때리기 전에 보이잖아 움직이는 게. 그럼 그대로 그냥 반대로 가던가 여유 없으면 한 번 더 때리면 되고 세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돼요. 좋아 좋아. 준비! 준비! 방금도 어떻게든 세 개째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빨리 빠져갖고 준비하려고 해야 되는데 힘드니까 가다가 멈추잖아. 쉽게 치면 상대방은 더 쉽게 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문제인 거야. 이런 걸 더 퀄리티 있게 잘 때려내야 돼. 살살 때리는 거. 살살 때리는 거를, 살살 때리는 거 보통 이렇게 둘이 파트너를 하잖아. 내가 살살 때리는 건 맞춰 잡는다 그래. 그러니까 정박에. 높은 데다가 너한테 이렇게 빼라고 주고 천천히 스윙 나오게끔 한 다음에 그냥 맞춰 잡게끔 하거든. 그러려고 살살 때린단 말이야, 한 번씩. 강약 조절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템포를 뺏는 거. 강하게만 맞다 보면 안 아프잖아요. 약하게 좀 맞다가 강하게 맞아야 상대적으로 아프지. 그 스피드 조절해 계속. 막 내가 세게 때리다가 이러면 이제 네가 리듬을 못 찾잖아. 이걸 못 넘기네. 그렇게 치는 거야.
그리고 보통 그렇게 살살 쳤을 때 제대로 잘 넘긴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게 쭉 더 스윙해야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다리가 안정적으로 딱 돼 있으면 살살 치나 세게 치나 나갈 수 있는데, 불안하거나 막 힘들어가 있으면, 힘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 공을 세게 받으려고 한 상태에서 공이 약하게 와버리면 스윙만 나가고. 그냥 세게 때리냐 약하게 때리냐 다 받을 준비하고, 편하게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돼. 그냥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나 또 급하게 하지 마. 둘 그렇지. 그냥 편하게 편하게. 자 세게 때리면 그때 세게 받아치면 돼. 그렇지. 또 편하게 있어 편하게. 하나 둘 그렇지. 받을 수 있잖아 지금도. 둘 다시 하나. 자 그냥 다리 자세만 낮춰. 둘 자세만 낮춰. 자세만. 자 둘 자세 빨리 낮춰. 빨리 빨리 빠져. 지금 둘 지금 늦었잖아. 지금 만약에 내가 앞에 언더가 리턴하러 가는 게 늦었다 그러면 동욱이가 때리기 전에 최대한 많이 빠져야 돼 무조건. 괜찮아? 응. 언더 너무 아웃이지 지금 몇 개? 짧아. 짧아? 보여? 짧고 그 성우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높게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게 높게 가야 되는데 그냥 높게요. 다 비슷해. 뒤로 미는 거는 공을 아무리 높게 길게 잘 쳐도 그렇게 막 칠 때도 있긴 한데 공을 높게 길게 치면 공이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그거는 가서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 세게 때릴 수 있어 상대방이. 근데 공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느낌을 보내야 돼. 뒤로 그래야지 이 상대방이 때리면서 뒤로 빠지면서 때려야지 공이 떠서 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잡게끔 때려갖고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공이 밑으로 가버려. 그럼 내가 계속 밑에서 받아야 되잖아. 공을 보내놔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밑으로 안 떨어지지. 오케이. 퀴디 몰라? 뭔지 칩샷. 알지? 칩샷. 또 포핸드로 잡았네. 방금은 잘못 쳤는데 왜 또 포핸드 들고 있어? 잘못 치면 더 백핸드로 빨리 돌아서야지. 언더 어땠어? 언더? 언더? 시작이라 잘 모르겠는데. 연결하는 과정에서 해야지. 아? 그거는 뭐 반응에 따라 다른데 백핸드를 좀 잡고 있어봐. 떨어질 때까지. 오호 받았어. 나이스. 좋지 않아. 좋지 않아. 그런 거에 좋아하면 안 돼. 방금 이 드롭에 흔들리게끔 언더를 한 게 잘못이야.